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어디 가셨는데? 누나. 안녕하세요. 아니, 누나. 여기 이 집은 내가 올 필요 없는 집이네, 보니까. 그게 없는 집이에요. 아, 올 필요 없는 집이에요. 제가 전달했거든요. 여섯 표. 누나, 여섯 표가 아니고 사모님도 오셨어.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이제 60표. 누구 사모님? 여기요. 누구 사모님이라고 알려주세요. 예, 잘 부탁합니다. 여섯 표 우리는. 곱하기 해가지고 조금 더 늘리고. 많이. 네, 대표 부탁드릴게요. 네. 원성진님. 하실수요. 하실수요. 뭘 축하한테 뭘 축하한다. 사랑합니다. 박상은 당선시킬 자신 있지요? 예! 민주당 이번선거 이기게 할 자신 있지요? 예!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멋있잖아. 좋아요, 좋아요. 조심, 물건 조심. 물건 조심. 안전하게, 진짜 안전하게. 이거 아니야? 톡 터져서 못 사겠어.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됐어. 그래도 그렇지. 아, 진짜 이 새끼들. 수고하십시오. 박상은 화이팅. 자, 이동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상은 잘 갑니다. 조금만 더 띄울게요. 조금만 더 띄울게요. 어이구, 아니, 이 동네는 무조건 미안 같아요. 사담의 해고를 안 썼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동네는 누나. 다 몰아주세요. 박상은으로. 자, 또 이동할게요. 네. 민주당 우리 대표님 편이시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옆으로 뒤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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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옛날 사진도 같이 찍은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랬어요? 어디요? 박근혜 탄핵할 때. 어때?
제가 사진 더 찍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정권도 혼내줘야 되는데. 이제는 성공하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찍을게요. 조금만 더 찍을게요. 중요 아들 보이도 박사. 아 여기 오잖아. 조금 뒤로 더 물러주세요. 어머 어머. 나 악수 좀 할 거야. 악수 좀 할 거야. 찐편 찐편 찐편. 사진 찍어 빨리. 뒤로 조금만. 장애물 때문에 안 돼. 네 뒤로 조금 더. 장애물 있어요. 여기 조심하세요. 예 예. 오세요. 우리. 아니 지금 학교에 놀고 있어. 좀 이따가 안 되겠네요. 장애물이 있어서. 자 지금 조금만 더 조심하시고 뒤로 빠지세요. 먼저 갈게요. 먼저 조금만 거리 두고. 좀 뒤로 더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길게 봐주세요. 좀 열어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전체를 잠깐만 조금 저는 괜찮은데 얼굴 많이 좋아가지고 장사도 좀 잘 되세요. 장사 오히려 제일 안 제가 여기서 10년 넘었거든요. 30년이면 분도 올해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이고, 저희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경제를 살리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죠. 근데 이 정부는 관심이 없어요. 능력이 있고 없고 다 문제인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해초리로 혼을 내서 정신이 좀 들게 해야 신경을 쓸 거예요. 국민 무서운 줄 알죠. 혼내주세요. 이거 좀, 대표님, 쉬지 좀 마고. 아, 이거? 예. 사모님도 같이 드시고. 이거는 내가 그러면 조금씩 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배고프게 많이 드세요. 예예. 예. 근데 이거를 여기 딱 범위를 정해야죠. 나머지 싸갈 거. 싸가야죠. 아무래도. 예예. 예. 국물은 맛있네. 이 시장에 맛있는 게 제일 많아요. 예.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여기도 아케이드 설치라는 얘기가 있겠네. 네, 근데 지금 일단 건물주 때문에 건물주들이 반대해가지고 홍삼땡 두부전 3주 맛있어요. 오늘의 상품권보다 예. 종로 지역 화폐가 훨씬 이 동네 돈이 돼요. 예. 그 돈이 이 동네 돈이 돼요. 근데 굳이 오늘의 상품권을 고집을 해. 아, 그? 아,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2만 원 아치는 예, 산 것 같습니다. 좀 싸가지고 오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으세요. 뒤로 빠질게요, 우리. 자, 여기서 더 뒤로 빌게요. 자, 이제 조금씩 더 뒤로.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영업도 잘 되길 바라고요. 네. 저희가 경제 관심 있는 윤석열 정권한테
배추리도 좀 드실 수 있게 해주실게요. 그래야지. 제가 정신 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보여주세요. 천천히. 뒤로 좀 빼주세요. 뒤로 조금만 더 갈게요. 감사합니다. 저 뒤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좀 길이 비교보니까 조금 열어주세요. 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소액은 못 끌게? 예, 네, 더 밑에는 못 끌게. 만 원부터 좀 해주면 안 될까? 그건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윤석열 대표님한테 어떻게 뭐 하고 싶은 말 없냐 그래서 그 말을 했지만 그게 좀 어려워요. 살기가 카드 부담 때문에? 카드는 아니, 떡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주 재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게.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힘써주세요. 네. 아, 우리 뒤로 쭉 빠집시다. 자, 거리 이제 오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려워 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 많이 어렵지요. 어렵죠. 어렵다고 어렵다고 사는데. 아이고 어떻게 다 해요. 어려우니까. 네. 자, 이제 갈 거예요. 자, 머리 좀 빼주세요. 뒤로 더 불러주세요. 머리 좀 빼주세요. 머리. 와. 거리 좀, 자, 거리 좀 주세요, 거리. 자, 거리 좀 주세요. 좀 빠져주세요. 너무 걱정하시고. 안녕하세요. 이시우가. 정말 맛있죠. 소금 난다. 박찬대 의원님 잠깐. 쓰시면 안 돼요. 박찬대 의원님이 중간에 가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까지 얘기. 많이 말했습니다. 이 집 이름이 옥천 매운족발인데요. 옥천에 있는 집보다 이 집이 더 유명합니다. 신기하게도. 옥천이 저기 평가는 길에 있는 거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옥천이 충청북도. 충청? 예, 아, 지난번에 제가 테마에 걸렸어요. 아, 그래요? 그 옥천북이신가요? 제가 펼쳐봤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 인연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되게 짱이라. 이렇게 많은 족발들이 있네요. 네. 이거는 우리 곽 후보가 사셔. 아까 내가 샀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괜찮죠? 야, 또 맛있게 생겼습니다. 예,
점심 못 드셨죠? 대신 먹었죠. 나 드셨어요? 네. 대신 다 먹고 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죠? 제가 그 군 생활을 소도병원 응급실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별의별 환자 다 봤겠죠. 그러니까 헬기 타고 다니는 환자는 다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커니즘 다 알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1월 그때 뵙고 부산에 1박을 했어요. 다 끝내고 부산에서 이제 그때 1박을 하고 아침은 그 다음 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침은 먹고 아침 좀 늦게 먹었죠. 그래서 출발하려고 뉴스를 보는데 딱 나와가지고 제가 딱 부위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몸통 부위나 팔라는데 이거는 올라가게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이게 얼마나 아니 그 진짜 또 뭐 살아남은 게 천행이 한번 보았다 식사는 거의 식사는 거의 남은 목숨이요. 그렇죠. 맛있네. 정말 큰 이거 말할 수 없죠. 종로가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14만이 좀 안 됩니다. 13만 9천 정도입니다. 실제로 여기 노동인들도 굉장히 많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주민 등록 주소가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상가들이 많을 텐데 주거지가 꽤 있나 봐요? 주거지가 이제 주거지하고 상업주거하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꼭 종로 구민들이 여기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지금 이 골목은 종로 구민들이 대부분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도 주거지도 같이 있나요? 아, 이거 바로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러 오는 가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골목 시장이 가장 전통 형태의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종로의 제일 유명한 시장 광장시장인데, 광장시장은 전국에서 오시고, 실제 종로 구민들은 이 시장입니다. 문영영 선생님께서는 언제에서 그 선거운동 따로 가게 됐어요? 옛날에? 제가 9학번이고요. 첫 선거는 97년에 한 번 하죠. 96년에 한 번 하시고 98년에 한 번 하죠. 그래서 6년, 8년, 그 다음 2000년. 계속 다시 하죠. 네, 국강서울이었나? 그 시장이었나요? 몇 년 대학 이후로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릴 수 있는 선거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저는 이제 유세팀에 유세팀 하거나 목걸이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필 편지는 세대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유세팀으로 돌고 밤에는 자필 편지 쓴다고 이제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래서 밤에 가가호 우편 통에 다 넣고 그런 것도 그래서 이 재개발 되기 전에 이제 비탈 위에 아파트들 또 이쪽 한신동 뒤쪽 개발 되기 전 많이 저도 많이 수고하시겠어요? 네. 종로 골목이 굉장히 저희가 명륜동, 종로구 명륜동 살 때 남편 만나서 연애하고 그런데 그 대학로에서 처음 만났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때 2002년 여름이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한참 그 지지율 최저 나오고 10%대 나오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때
때 아버지는 힘드신데 딸은 연애하고 다녀. 그렇게 보면 그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던 걸로 저는 그냥 다 정신도 없고 그냥 결혼을 시키자 그러고 그냥 나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네. 그때 사실은 이제 그때 뭐 후보 당이라도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미 결혼식도 다 잡아놓고 맨날 갑자기 TV를 보면 단일화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니 단일화 다 성공하셨고 그 후로 이 지지율이 쭉 올라왔어요. 그때가 벌써 22년 전이네요. 벌써? 그 종로는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그래요. 종로 선거운동을 해보면 특징인 것 중 하나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반갑다고 하시면서, 나 이 동네, 이 동 100년 살았어? 이래요. 100년? 네. 어. 그렇게 또 계신 분이, 야, 이놈아, 나 300년 살았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00년 이하는 명함도 못 내립니다. 어차피 뜨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 선거운동 하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도움이 많이 되셨죠. 처음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2년 전에 지역위원장 임명되고 그때 처음 놀랐던 게 뭐냐면은 25년 전에 노무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줬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다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5년 전에 선거운동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인사하시는구나.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지금도 주축이에요. 구성원들이 많이 안 변했고요. 구성원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많이 드려야 돼. 아마 이게 오른쪽에 있는 매운 족발인데 이 집 이름이 옥천 매운 족발이잖아요. 아, 이게 주종인 건데? 이게 주종인 것 같아요. 아, 매워요. 네. 굉장히 매콤해요. 저도 매운 거 잘못 먹어서 제가 지금. 근데 맛있어요. 네. 먹어봐야겠네요. 장모님께서 이제 그때 그 이후 동안 뭐가 됐다 하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분들 오셔서 잘 드시질 않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드리면 다 받아주고 가신다고. 부모님 족발 맛있게 드셨죠? 빨리 갑시다. 여기 족발 만드는 사모님 사장님이세요.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고생하셨어요. 네. 옥천 매운 족발. 근데 매운 족발이 더 그러니까 맛있어요. 네. 매운 걸 못 드시는구나. 매운 것도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유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쿨피스를 파는 집은 참 매운 걸 파는 집입니다. 아, 매운 걸 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 먼저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한 100m 정도 남아.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먼저
먼저 나오실게요. 너무 오래 있어서 미안합니다. 일단 돌릴게 누나. 맞으셔야 돼요. 저 뒤로 좀 더 불러주세요. 경찰관이에요. 오, 그래? 네, 경찰관이에요. 밀지 마시고. 아니야,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경찰관이 올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조금 있다 이거. 너무 많이 했다. 잠깐만 앞에 있어. 아니, 여기서 파이팅. 지금까지 바로 옵니다. 한 번에 나갔을 거예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나갔을 겁니다. 뒤에 보면서 움직이세요. 뒤에 보면서. 지금 하신 걸로 치는가요? 조금 많이 나갈게요. 네. 아니, 더 가지 마세요. 그냥 마이크 없이 대중연설이고. 이건 얼른. 신발 벗고 들어가세요. 아, 신발 벗어야 돼요? 네. 신발이. 완전 지금은 초과사.
안 돼. 저도 갈게요. 1번 더. 뒤로 쭉 빠져도 돼요. 그냥 이따 나가도 여기 좁으니까 여기 하지 마시고. 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미싱하는 데군요. 네, 미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골목 상권을 다닐 때마다 듣는 말씀인데, 아까 어떤 분은 10년 동안 장사했는데 올해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른 시장에서 들은 말씀은 30년 장사를 했는데 지금처럼 장사 안 된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주인, 주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를 위해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잘 행사해 달라고 선거로 특정 정치인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정치가 또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걸 챙기면 경제가 이렇게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망치고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대출 원리금 한 달에 50만 원 내던 것이 150만 원이 됐는데 한 달에 2-300만 원 벌어서 그 대출 원리금 갚으면 어떻게 삽니까? 전세 사기로 수만 명이 길바닥에 나앉아도 그 내몰래라 합니다. 수출이 전 세계 꼴찌로 떨어져도 모른 척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리백 몰라도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지요. 모르는 게 뭘 그리 자랑이라고 몰라도 된다고 합니까?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이 화석연료로 생산된 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안 산다는 겁니다. 곧 그런 시대가 오는데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7%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다 옮길 수밖에 없고 생산기지를 옮기면 거기서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 다 일자리 잃게 됩니다. 그래도 몰라도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라 살림을 하니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너무 많은 격차가 발생하면 그걸 줄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초부자들, 대기업들, 고액 자산가들 세금 다 깎아주고 그러니 국가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서민 지원 예산 줄이고 R&D 예산 줄여서 공부도 연구도 못하게 하고 청년 지원 예산 줄이고 이러니 격차가 더 많이 발생하고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라 살림을 하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에 무관심까지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주인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총선이 바로 그렇게 혼을 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은 권력을 위임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주어진 권력으로 제대로 살림을 살았느냐? 대리인 수임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 했느냐에 대해서 판단하고 상벌을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잘했으면 다시 권력을 주고 지금 살만하다.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돼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다시 찍으십시오. 그러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심판의 표를 던져서 이번 총선에서 쓴맛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많이 기대에 부족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게 국회 입법권까지 넘겨주면 지금도 이 모양인데 국가, 제도, 법 시스템 다 뜯어 고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이 나라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종로에서부터 바꿔주십시오. 곽상은 후보 정말로 유능하고 의기 높고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의 맨 앞에서 승리를 견인해 나갈 선수입니다. 종로구 거주하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여러분, 우리 곽상은 후보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되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해도 평등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 측근, 자기 가족들은 온갖 범죄 혐의가 있어도 그냥 다 방치하고 타인의 없는 티끌을 만들어서 재판 보내서 고생시키고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해외에서 열심히 돈 써가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일, 이렇게 하면은 신부름꾼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묻고 적당히 입 틀어막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시 이 나라에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징조도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정치인 한 명 한 명은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한 개 가진 똑똑한 척하는 한 생명체이지만 국민은 이렇게 눈, 이렇게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 지성체입니다. 가려도 있는 것은 볼 것이고 막아도 들릴 것은 들릴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할 말을 할 것이고 진실은 조용히 전파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결코 노란하지 않는 바보가 아님을 이번에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명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곽상원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치가 민생입니다. 그리고 민생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밖에 없습니다. 입은 틀어막아도 투표를 막지 못합니다. 투표로 지금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 시작이 종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네? 제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구호. 제가 못 살겠다. 그럼 여러분이 심판하자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입틀막 정권. 심판하자.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화이팅. 박상원 화이팅. 유진아